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지역사회 거버넌스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밌게 해주셨는데, 저는 한 4, 50분을 다소 따분하고 지루한 얘기를 말씀드릴 것 같아가지고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사고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황석률입니다. 제4회 화학사고 안전 주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사고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그와 관련된 기본적인 화학물질의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잘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소 뭐 따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기업체 연구소에서 한 2년 정도를 일했었고요. 이후로 환경부에서 연구직 공무원으로 28년째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17, 18년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근무했고, 한 10여 년을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화학물질 관련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화학사고인데요. 화학사고란 무엇인가? 물론 법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화학자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화학물질들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는 그런 관리의 틀을 떠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다든지 외부로 유출된 그런 상황을 화학사고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그림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화학 사고였던 예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사고는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있었던 불화수소 유출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화학 물질에 의한 사고들이 산업계의 안전 사고로 이렇게 분류가 됐었는데요. 이 사고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백색의 연기 형태로 화학 물질이 이렇게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화학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정된 산업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학 사고가 기본적인 그런 사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제 화학 물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 사고라든지 혹은 그 외에 다른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화학 물질이 도로라든지 이런 운송로에 유출되는 그런 사고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뒤에서도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전국적으로 화학 물질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송 사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D를 하고 있는 연구실에서 발생하는 실험실의 화학 사고입니다. 물론 다품종의 소량의 화학 물질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험자들이 굉장히 위험한 화학 물질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발이라든지 혹은 취급상에 이렇게 사람에게 노출되는 그런 경우에는 의외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고로 이어지고요. 그래서 이 실험실에서의 화학 사고도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발생한 사고들이 한 대략 이제 한 100건 정도로 아마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생했던 사고들 중에 몇 가지를 먼저 소개해 드리고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불이 붙으면서 백색 기체가 그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그 훈증제로 살충 효과를 가지는 훈증제로 사용된 인화 알루미늄이 원인이 되었던 사고입니다. 발생 장소는 여기가 그 우수로입니다. 그러니까 빗물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만들어 놓은 우수로고, 실제로 그 잘 폐기물들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우수로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로로 내보내서 발생했던 그런 사고가 되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화면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이 화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별게 아니죠. 그 인화 알루미늄이 보시는 것처럼 모레큘 레벨에서 이렇게 생겼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인화 알루미늄의 활성을 낮춰가지고 실제로 훈증제로 사용하고 있는 태블릿들입니다. 그 여기는 옆에 있는 인화 알루미늄에 첨가제들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와 이런 물질이 매치가 되십니까? 예, 이후로 제가 몇몇 사고를 소개해드리면서 계속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그 사진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 뿌옇게 이렇게 이제 연기처럼 있는 것들이 염소와 염산가스입니다. 이거는 실리콘을 만드는 회사에서 염소관이 이렇게 파손돼가지고 발생했던 사고입니다. 그래서 실제 대기 중으로 염소와 그리고 염산이 되겠죠. 염산가스들이 대기 중에서 물과 에어로졸 상태로 이렇게 뿌옇게 안개처럼 발생했던 그런 사고의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의 원인이 됐던 배관을 한번 보시면 실제로 이제 요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입니다. 이중으로 되어 있는 염소 배관인데 부식된 흔적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원인들은 부식으로 추정이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이었던 문제는 염산, 염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염산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얘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는 없고 여러 가지 그 장비들을 사용해서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옆에 있는 이제 이런 그 시약병에 들어있을 때 옆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모여 있을 때 이런 형태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볼게요. 요거랑 요거랑 매칭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계속 이런 어떤 미스매치 되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유기 라디칼 만드는 그 공정의 폐수 처리장에서 폐수를 이렇게 모아놓은 저장 탱크가 폭발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이게 원래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뚜껑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상부가 폭발해가지고 아마 근처에 사람이 있었으면 틀림없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건데요. 다행히 주변에 작업하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이거 조사를 하러 갔더니 이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탱크 안에. 예, 탱크 안에 뭐가 채워져 있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청소하는 도중에 폭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정하고 이런 거를 쭉 분석해가지고 그 찾아낸 화학물질은 얘입니다. 이 물질 보시고 어떤 느낌이 오십니까? 예, 저는 화학자이기 때문에 그 이런 물질 분자 구조를 보면 어떤 느낌이 옵니다. 굉장히 잘 터지게 생긴 물질이거든요.
이런 물질은 조금만 열이라든지 마찰력을 가하면 그대로 폭발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소 두 개 얘들이 분해되면서 폭발하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얘와 유사한 물질들이 어디에 쓰이냐면 주로 테러에 사용됩니다. 몇 년 전에 그 파리나 이런 유럽 지역에서 그 테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공항이라든지 축구장 이런 데 이제 폭발물을 터뜨려가지고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랬는데, 그때 테러범들이 사용했던 물질이 이 친구랑 거의 유사한 물질입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공정하고 폐수 처리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폐수를 이제 화학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이런 물질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결과들을 이제 업체에 그 알려줘가지고 이분들이 이런 물질이 발생한다는 걸 인지하게 돼서 이후로 처리 방법을 다르게 가져갔던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폭발 사고입니다. 뭐 뉴스 이런 데서 흔히 보실 수 있는 그런 광경이고요.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휘발성이 있는, 그러니까 기체가 잘 되는 화학물질들이 기체상으로 이렇게 분포하면서 불꽃이라든지 정전기 이런 점화원에 의해서 그 발화가 돼서 폭발하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수지 제조 과정에서 이런 물질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받아내다가 그 폭발한 그런 사고입니다. 그 이것도 저는 보면은 아, 느낌이 옵니다. 터지면 잘 터지겠네 이런 느낌 들고요. 예, 화력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것도 요거랑 매칭이 잘 안 되시죠. 예. 그 다음은 몇 가지 동일한 물질에 의해 가지고 몇 가지 사례들이 일어난 그 케이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폐수 처리조에 화재가 발생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화재가 발생해서 새까맣게 이렇게 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원인은 요 폐수 처리조의 상부에 그 요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그 위층에서 이제 파이프 연결 작업들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막지 않고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티가 튀어 들어가 가지고 그 화재가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아, 요것도 요거는 이제 요 뒤에 차량이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차량에서 이송하는 것들을 지하 탱크로 이렇게 넣는 과정에서 폭발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이 그 기체 상태로 있는 화학물질, 인화성 있는 화학물질이겠죠. 그런 화학물질들이 그 점화원에서 폭발하는 경우들입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 화재 사건들을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했더니 화학물질이 관련된 이런 폭발 사고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아, 요거는 이제 저장시설에서 여기 드럼통 쫓겨난 것들 보이시죠? 요런 거 드럼통 보이시죠? 그래서 이 분치하다가 이렇게 받아내다가 소분하는 거죠. 소분하는 과정에서 소분하다가 폭발한 사고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요거는 이제 요것도 똑같은 폭발 사고인데 스토리가 조금 다른 그런 사고입니다. 이 공장 안에 그 냉각 장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을 시키고 발생한 유기 용제들을 냉각하는 장치가 있는데, 냉각 장치가 고장이 나니까 냉각이 안 된 기체들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던 거죠. 기체로. 그래서 이미 이 정도 상태면 그 기체가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쫙 깔려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보일러실이었는데 아마도 보일러실에 전기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기장치들이 점화원이 됐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CCTV 화면을 저희가 캡처한 건데, 예, 여기서 그대로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이 폭발 이후로 촬영된 그 동영상들을 보면 이 일대 바닥면에 화염이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넘실넘실 그러죠. 넘실넘실 이동하는 거를 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외로 이거는 인명피해가 있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폭발 사고를 쭉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들은 전부 그 톨루엔이라는 화학물질입니다. 그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 이것도 불 잘 붙게 생겼고요. 그리고 휘발성이라 그러죠. 기체. 그리고 이게 냄새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딱 그런 물질로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고 유형을 이제 저희가 찾다가 보니까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귀금속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사용한 귀금속들을 이제 폐기물로 가져와 가지고 그 폐기물에서 귀금속을 추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귀금속을 회수하는 거죠. 그 여기 지금 작업자가 피신하는 모습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이전에 여기서 작업하다가 이렇게 팍 터진 거죠. 이 폭발 잔상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팍 이렇게 터져가지고 그 부상을 입은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왕수를 가지고 보통 이제 귀금속들이 잘 안 녹기 때문에 그 왕수를 넣어서 귀금속을 이렇게 녹여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 이분이 구체적으로 하던 작업은 왕수를 넣어가지고 녹이는데 이제 그 염산이 자꾸 날아가니까 이게 휘발성이 있어가지고 날아가니까 염산을 계속 부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염산의 특징이 다른 귀금속 아닌 다른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가 발생하면 열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폭발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예 폭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사고를 보여드렸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게 염소 배관이 그 요것도 부식에 의해서 아마 파손됐을 거라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새까만 이유는 염소가 나와가지고 그 단열재에 불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단열시키는 부분이 다 타버린 그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는 그 2차전지 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염산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랑 예. 그리고 이제 요 또 다른 폭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요게 저장 탱크인데 그 윗부분이 아예 통째로 이렇게 폭발해서 날아가 버렸죠. 그 요것도 2차전지 원료를 만드는 공정에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근데 요 사고랑은 똑같은 2차전지 원료를 만드는 공정인데 사고 양상이 다르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얘랑 차이인 거죠. 그 이물질 보시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예, 일단 색깔이 좀 울긋불긋하고 그죠. 제가 강조하려고 이건 색깔을 좀 넣은 거고요. 저는 이물질을 딱 보면 드는 생각이 그 요렇게 요 부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탄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은 온도를 높이든지 이렇게 하면 탄산이 나오는 물질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사고 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공정 설계에 거의 반영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사이다, 예, 사이다 이렇게 흔들면 안에 그 탄산이 있으니까 그 이산화탄소가 막 생겨가지고 압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물질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자료들을 다 검토해보니까 그런 부분은 거의 고려가 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들이 안전에 관련된 사항들이 고려된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요 물질과
예, 이런 사고. 예, 그래서 제가 사례를 몇 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주로 이제 제가 보여드린 사례는 그 화학물질과 연관성이 깊은 그런 사례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화학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이게 우리나라 사례지 않습니까? 한 80건에서 100건 정도 그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2,000건에서 2,500건 사이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림상으로만 보면 유럽이나 중국이 우리보다 그 사고가 적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그 어떤 것을 화학사고로 카운팅하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중국은 중대한 사고만 이렇게 카운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발생하는 그 물질들을 보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염산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아, 그리고 암모니아도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암모니아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냉동창고에 냉매로 많이 사용합니다. 고순도 암모니아를. 그래서 여름 이런 시기에 그 냉동창고에서 암모니아 유출 사고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산, 황산 제가 쭉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화학물질이나 화학사고에 취약한가? 요거는 환경부에서 매년 하고 있는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화학사고 통계조사 결과입니다. 보시면 물론 뭐 천만 톤, 백만 톤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나라는 태백산맥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것 같은데요. 그 지역사회의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가 나서 그거를 우리가 인디케이터로 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국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의 특성으로 볼 때 이 분포도는 더 밀도가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문제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화학사고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는지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까지 화학사고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저장시설에서 한 53%, 54%, 그리고 배관에서 한 37%, 그 외에 반응기라든지 이런 장치에서 한 10% 이렇게 그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이 시설에 있는지 사람의 실수에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이상 반응 이런 거에 있는지, 그리고 기타는 화재가 되겠습니다. 화재. 그래서 장치나 배관이나 저장이 다 이런 원인들이 조금씩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시설 아니면 사람의 실수 이런 거죠. 저희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한 시설과 인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이라든지 그 예방 활동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상 반응과 화재 부분은 요거는 조사나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 사고 전체 사고의 한 25% 정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75%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사고가 그러면 요 결과만으로 볼 때는 현재에서 한 75%는 우리의 노력으로 줄어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부분 사고들이 이제 줄일 수 있는 사고들의 원인은 그 대표적인 게 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은 눈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전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정전기는 아까도 제가 그 폭발 사고에서 점화원으로 그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예방도 가능하겠죠.
근데 실제로 화학 반응이나 그 다음에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그 예방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고 조사를 할 때 레트로 어넬리시스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재나 폭발이 있으면 이미 원래 있던 구조물들이 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역설계를 통해 가지고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기법으로 다시 컴퓨터 화면상에 3D 면전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화학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온도라든가 화학 물질 분포라든가 이런 거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가 되었던 그 사고 시점에서의 일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의 재구성처럼 다시 재구성해 가지고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은 민간 연구소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과 협력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폭발했던 그런 원인이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화학물질을 이런 화학물질들을 분석 장비를 통해서 확인해가지고 뭐가 원인인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학 분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소량의 화학물질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들을 사용해가지고 화학물질 안전에는 실질적으로 화학물질이 이렇게 있으면 시료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장비들을 사용해서 그 사고 관련 화학물질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화학물질의 종류나 시료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분석 장비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죠. 그래서 이렇게 화학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고 화학 분석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피크들로 이렇게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보면 아 여기 아까 그 폭발했던 물질이 이거거든요. 얘가 얘인 거죠. 그래서 이런 장비로 얘를 확인한 결과가 이런 피크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굉장히 그 손이 많이 가고 지루한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사고나 화학물질의 그 종류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사람들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화학물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한 2억 4천만 개 정도를 그 우리가 만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물질들의 어떤 특성을 실제 실험을 해가지고 자료로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그럼 없는 거는 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방법이 그 요즘 유행하는 양자역학을 활용해가지고 그 기존의 어떤 자료들을 기초로 없는 새로운 화학물질, 자료가 없는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계산을 합니다. 컴퓨터를 써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소율 같은 경우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요즘 유행하고 있는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그 인공지능 이런 그 기법들을 이용해서 이제 점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자료들이 처음에는 이제 화학물질과 특성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이렇게 배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들을 쓰면 이렇게 일직선으로 상관관계로 이렇게 배열이 딱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런 기법들을 써가지고 자료들을 계속 계산해서 처리하고 하는 방법들로 이렇게 이제 그러면 모르는 어떤 물질의 분자 구조를 알면 그 물질의 연소열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그 육군사관학교 연구진이 이 분야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군사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그 연소혈이라든지 전기압, 예, 전기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제가 그 폭발하는 물질들, 휘발성 있는 물질들이 대부분 휘발돼가지고 폭발합니다. 그래서 그 휘발성 있는 물질들은 전기압이 큰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압이 큰 물질들을 이제 쫙 보고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압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폭발할 때 불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불이 잘 붙느냐, 예, 그런 부분들을 그 머신러닝이라든지 인공지능을 써서 이렇게 없는 자료도 예측해서 그 사고 조사에도 활용하고 사고 대응에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 그 화학 물질 중에 물과 산소와 접촉하면 폭발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물질 중에 그 인화 알루미늄 처음에 말씀드렸던 물질 있지 않습니까? 예, 얘가 공기 중으로 이렇게 나와서 물과 이렇게 반응하면 아까처럼 승광이 일어나고 이렇게 폭발하면서 독성가스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은 실험하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요거는 대학연구소랑 같이 해가지고 컴퓨터상으로 실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컴퓨터상으로 인화 알루미늄이 여기 인화 알루미늄 분자들을 넣어가지고 물들과 반응하면 여기 물들 보이시죠? 반응하면 어떻게 이렇게 독성가스가 나오는지 예, 그거를 계산해가지고 그 예측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국내 대학과 공동으로 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특성을 잘 모르는 화학 물질도 그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화학 사고 예방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폭발이라든지 이런 사고들은 긴급하게 그 산업계에 알려서 유사한 어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즉시 화학 안전 레터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주의할 점이라든지 원인 그런 부분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결함들을 가지는 사고들을 막기 위해서 그 밸브, 플랜지, 스위치에 대해서 그 안전 활동을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환경부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현장에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더라도 방심하기 쉽기 때문에 이런 캠페인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 반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보고도 그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이상 반응 사례집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산유라든가 황산유 그리고 그 염산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상 반응을 일으켜서 폭발이나 혹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특성과 사고 사례들을 정리해서 예, 이것도 사고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 이렇게 정리하고 주의사항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학사고를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한 건 2021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사고 결과, 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서로 만들어서 그 화학물질 안전은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 올려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알림마당에서 기간 홍보 간행물 열어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들을 PDF 파일로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예방이라든지 그런
네, 활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화학물질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더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2020년에 제가 조사했던 게 1억 6천만 개 정도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그 요게 2억 한 4천만 개 정도를 그 등록을 해 놓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매일 새롭게 만들어내는 물질의 숫자가 15,000개 정도씩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류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이제 뭐 등록도 있고 신고도 있었지 않습니까? 화학물질. 그런데 필요한 자료들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예,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계속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대한 실험이라든지 뭘 독성 실험이라든지 해가지고 정보를 만드는 속도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시면 한 2005년 정도부터 화학물질이 증가하는 속도가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완만하게 이렇게 증가했던 화학물질의 신규 화학물질의 숫자가 2005년을 계기로 해가지고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기술이 우리가 엄청 기술이 좋아졌다는 거죠.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억 4천만 개 정도인데 2023년에 만약에 10년이나 20년 후에는 그 인류가 만들어내서 그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이 한 몇 종쯤 될까요? 제 생각에는 수십억 종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수십억 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독성 정보라든지 특성 정보는 그만큼 만들지 못할 거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계산을 하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이 화학사고나 화학물질이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왜 인류가 자꾸 이렇게 화학물질을 만들어내냐면 자꾸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사에서 보시면 계속 새로운 어떤 뭐 벽을 깨는 그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케미칼들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뚱맞은 케미칼들을 쓰다가 사고가 나는 거죠. 이거는 몇 년 전에 발생한 사고인데 이 물질은 그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인데 제가 화학을 20, 30년 했는데 이런 물질은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질들을 알게 모르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죠. 더더욱 많이. 그래서 아마 앞 시간에도 쭉 논의가 됐지만 그 이런 화학물질들 우리가 평범하게 사용하지 않는 그런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이라든지 위험에 대한 정보는 이렇게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화학물질이 얼마나 이게 원래 작은 애들인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제가 방금 물을 한 모금 마셨지 않습니까? 이게 한 6g, 6mm 정도 됩니다. 한 모금 5mm, 6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물 속에 있는 물 분자가 몇 개나 들어있겠습니까? 전 우주에 있는 태양의 숫자와 똑같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 거죠. 그 뒤집어서 얘기하면 화학물질 문제가 왜 자꾸 어려워지냐면요. 얘가 너무나 작고 이렇게 물처럼 있을 때 너무나 얘가 빨리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걔들을 도저히 쫓아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는 이런 형태로 보는 건데 본질은 이거기 때문에 이게 자꾸 문제가 쌓이는 거죠.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사고 났던 염산들 있지 않습니까? 염산 있고 수산화 나트륨도 굉장히 강력한 유해 화학 물질입니다. 고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사람이 이렇게 단백질 같은 거 넣으면 다 분해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이 따로 있을 때는 얘들이 굉장히 위험한데 이렇게 섞어주면 소금물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자꾸 변한다는 거죠. 얘가 다른 애를 만나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억 개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른 애를 만나면 또 다르게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나면 변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학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인류가 가지는 뭐 핵이나 이런 것처럼 근본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최근 들어서 이제 양자 컴퓨터 이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계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양자 컴퓨터. 그리고 뭐 고온 초전도체. 한 몇 달 전에 떠들썩 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그 고온 초전도체 만들었다고. 그게 다 이게 양자 컴퓨터 얘랑 관련 있는 기술들이거든요. 저는 이걸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쟤를 만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또 얼마나 많이 사용 예, 얼마나 많이 아까 그 사고 났던 그런 물질들을 얼마나 많이 사용해야 이런 애를 또 만들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 지금 파란 구슬하고 빨간 구슬이 섞여 있죠, 그죠? 요게 통상적으로 50%씩 섞여 있는 겁니다. 자연계는 원래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교과서에 배운 얘기로 하면 엔트로피가 낮은 상태라고 그러죠. 잘 섞여 있는 상태. 오늘 점심 다 드셨죠? 그 점심 그런 게 케미컬들이 이렇게 고르게 잘 섞여 있는 그런 걸 드신 겁니다. 예, 단백질도 케미컬이고 예, 녹말도 다 케미컬입니다. 이런 상태로 이제 드신 거죠. 원래 자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인류가 열심히 해가지고 자연계를 이런 상태의 걸로 만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100개 중에 한 개가 빨간 거죠, 그죠? 그 요거가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제품들입니다. 석유는 이런 상태입니다. 케미칼로 원유죠, 원유. 근데 그거를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정제를 하면 이런 상태로 바꾸는 거죠. 그 요게 99%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인으로 이렇게 따지면 투나인이죠. 99%니까. 예, 99 이게 투나인인 거죠. 자, 그럼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어떠십니까? 요거는 천 개 중에 한 개가 빨간 공입니다. 예, 요거는 39인 거죠. 그래서 인류가 요런 자연을 인공적으로 가공해가지고 엔트로피를 점점점 높여가지고 이런 걸로 만드는 작업들을 에너지를 엄청 투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색깔이 울긋불긋 해가지고 빨간 거든 파란 거든 특성이 잘 안 나타납니다. 소금물처럼. 근데 이런 거는 파란 걸로 특성이 딱 나타나죠. 그 위험성이 제가 보기에는 커지는 거죠. 하나의 특성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섞여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얘는 더 위험하겠죠, 그죠?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반도체 산업이 그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인으로 이렇게 카운팅 했을 때 태양광 패널에 실리콘을 쓰거든요. 그 실리콘은 통상적으로 69의 순도를 요구합니다. 69은 어떤 거냐면요. 요게 파란 게 100만 개가 있을 때 빨간 게 요 한 개 있는 게 69의 순도입니다. 예, 그런 걸 지금 막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화학물질을 쓰는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면 반도체용 실리콘은 119이라고 그럽니다. 규격이 119은 파란 거 천억 개 중에 빨간 거 하나 있는 게 119입니다. 예, 그래서 인류가 어쨌든 자연의 승리를 이렇게 거슬러가지고 그 이렇게 엔트로피를 높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기후변화 이런 걸 제쳐두더라도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예, 유형별로 가장 많은 부분은 그 휘발성,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휘발성 화학물질이 이제 온도가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온도가 높아지면은 액체 상태로 있지 않고 탱크 상부에 이렇게 휘발돼서 기체 상태로 있지 않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 점화온에 해당되는 뭐 아주 작은 불꽃이라든가 마찰, 그죠? 네, 그런 거에서 정전기 이런 거에서 화재나 그 폭발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아마 제일 많은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 예. 그 저희가 이제 화학 물질을 수만 종씩 이렇게 지금까지 실험이라든지 이렇게 결과가 알려진 것들을 DB로 만들고 있는데요. 그 많은 물리화학적 상수들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빈칸들을 이제 실험으로 메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화학물질의 안전이라든지 그런 중요한 상수들을 기존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양자역학적인 어떤 계산 방법으로 그 계산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 모델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수학에서는 상관관계와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상관관계는 그 화학물질의 어떤 분자 구조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매칭이 되시냐고 여쭤봤던 그림들 막 보여드렸죠. 분자 구조 그림들. 그래서 그 그림의 특성과 물리화학적인 상수를 매칭하는 그런 인공지능 방법들을 모델로 개발해가지고 그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컴퓨터 사이언스가 계속 발전하면 그 이런 걸로 그 모르는 화학물질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확도가 결국 정확도의 문제거든요. 그 정확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요 세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